부정만 안 할게 크크. 근데 내 애인이 다른 이성이랑 얘기하거나 친절하게 굴거나 하면 질투심 생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? 가끔 의심되거나 하면 SNS 켜고 다니거나 그런 적도 있지만 그것도 다 애정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라고. 나도 조용해서 사람들이 안 그런 줄 아는데 표현만 안 하는 것뿐이지 나도 은근히 질투만 하고 크크. 애인 관계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가 다른 애랑 친하게 지낸다거나 그러면 좀 서운하고 그럴 때 있음. 뭐 나쁘게 보면 집착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그만큼 관계의 진심이라는 거 아닐까. 내가 진심인 만큼 상대도 진심이길 원하는 거지. 그게 어렵다는 걸 이해는 하지만 크크. 나도 내가 헌신적으로 챙겨줬는데 내가 준 것만큼 상대방에게서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좀 서운하긴 해. 상대한테 올인하는 만큼 상대도 나한테 올인해줬으면 하는 느낌? 완전 공감임. 크크크.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서운한 게 쌓이고 쌓이면 폭발할 때 있음. 크크크. 그러고 보니 상위권은 다 F네. 크크크. 감정적이라 그런가? 그렇네. 크크티라면 그냥 넘어갈 사소한 것도 우리는 의미부여해서 질투하고 나니까 크크. 그냥 선만 안 넘으면 되는 거 아닌가? 무작정 나 외의 이성은 아무도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한 거 아닐까? 인정 크크. 선 넘으면 그냥 손절하면 되는 거고 서운한 거나 불만 같은 게 있으면 시원하게 직접 말하면 되는 거 아님? 그게 쉬우면 누가 고생하겠어. 나도 뭐 질투하거나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님. 그냥 쿨하게 서로 사생활 인정해주면서 잘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? 서로 신뢰하면 되는 거잖아. 나는 살면서 누구보고 부럽다 정도는 한 적 있지만 부러운 정도를 넘어서 질투한 적은 없는 듯. 뭐 내 애인이 다른 이성하고 같이 있는 거 보면 좀 빡칠 것 같긴 하지만 애초에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데. 나도 크크크크. 질투? 누가? 내가 질투 같은 걸 할 거라고 생각해? 크크크. 그런 건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.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너 좀 재수 없는 듯. 뭐임? 나한테 질투하는 거임? 크크크. 뭐라고? 맞고 싶다고?